수하물 초과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박에 50만 원 이상씩 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처음 구입한 리프트권을 버리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투어 아놀드입니다. 이곳은 북해도 오로프레라는 스키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네 스키장이고요. 알펜시아 지산 정도 되는 스키장인데 종일권이 2,500엔이고 19세 이하는 무료입니다. 이런 것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스키투어 가는 비법 영상 다 보셨죠? 댓글로 많은 공감을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덕분에 영상 제작에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질문 중에 비용이 너무 비싸다, 4인 가족이 투어 가려면 1,000만 원씩이 필요하다 등 현실적인 돈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가성비 좋은 숙소를 구하고 경비를 줄여가며 투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가성비를 최우선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럭셔리한 투어를 원하신다면 프리미엄 여행사에 요청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비입니다. 당연히 본인 장비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본에서 렌탈을 하면 일반 스키는 하루에 3,000엔 정도 하고요. 파우더 스키는 5,000엔 정도 하니까 자기 장비를 가져가면 그 비용이 필요 없게 됩니다. 물론 파우더 스키가 없다면 일반 카빙 스키를 가지고 가시고 전날 눈이 많이 내려서 파우더 상황이 된다면 하루쯤 렌탈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스키 장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쉽게 장만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근에서 중고 장비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일본 도쿄 진보초 같은 할인 매장에서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진보초 가서 스키를 사는 방법을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료입니다. 어떤 항공사는 예약을 1년 전에 오픈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항공사는 6개월 전에 오픈합니다. 당연히 이때가 가장 저렴합니다. 저가 항공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우리는 스키를 가져가기 때문에 수하물 초과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이저 항공사들은 스포츠 용품 한 개를 무료로 보내주는 곳이 많으니 잘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시아나항공이나 ANA를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의 이동 비용입니다. 일본 스키장을 크게 북해도와 혼슈, 본섬이죠? 그렇게 나눈다면 북해도는 공항에서 렌트하시면 되시고 혼슈 스키장들은 대부분 도쿄에서 신간센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날은 나가노, 센다이, 모리아카처럼 스키장 근처 역까지 들어가시고 역 근처에서 하루 숙박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렌트를 해서 스키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은 오전에 스키를 타고 역으로 돌아가서 5시, 6시쯤 렌트카를 반납하고 저녁 기차로 도쿄로 들어가셔 숙박하시면 렌트카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키장 한 곳에서 며칠을 머무르신다면 스키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비싼 리조트 호텔을 이용해야 되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신간선을 타는 방법도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네 번째는 숙소 비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치 리조트 같이 럭셔리 숙소에서 머무르신다면 1박에 50만원 이상씩 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물론 스키인, 스키아웃을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식사 또한 리조트 내에서 먹어야 되는데 지난번 보니까 저녁 뷔페가 7,000엔 정도 하더라고요. 4인 가족이면 그 또한 큰 비용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키장에서 약간 떨어진 우리식으로 보면 진도 정도 되는 곳에서 1박에 이식을 주는 료칸보다 저렴한 민숙이라는 타입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만엔에서 15,000엔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단위라면 다다미방을 있는 숙소를 이용하시면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검색해서 예약하는 방법은 우리식으로 야놀자 같은 사이트가 일본에는 자란넷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되는데 일본어로 검색하시는 편이 더 많은 숙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 번역이 좋아서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필요 경비인데 리프트, 식사, 온천 비용입니다. 리프트는 온라인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이메일로 티켓이 오면 현장 발권기에서 바코드를 찍고 받으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쿠바나 니세코처럼 여러 스키장이 함께 공통권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구입한 리프트권을 버리지 마시고 그 리프트권의 일련번호를 방문하는 스키장의 웹사이트에서 입력하시면 리프트권을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500엔 정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니세코나 하쿠바 같은 곳을 갔을 때 여러 곳을 이동하지 않는다면 공통권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공통권이 비쌉니다. 두세 시간 정도만 스키를 타신다면 시간권이 당연히 저렴합니다. 루스츠 같은 곳은 종일권을 8시 30분부터 해서 9시까지, 저녁 9시까지로 책정해서 매우 비싸게 판매하기 때문에 그냥 탈 만큼 시간권을 구입하시는 것이 저렴합니다. 물론 동네 스키장은 많이 저렴하니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하시고 하루쯤 동네 스키장을 가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식사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저녁 비용인데, 우리나라도 4인 가족이 외식을 하면 20만원 훌쩍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박 2식 주는 민숙 같은 곳에서 저녁을 해결하신다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우리식으로 식사를 해먹을 수 있는 펜션 같은 곳도 있으니 그곳에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본에 스키 투어를 가시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이 온천입니다. 숙소에 있는 온천은 저녁과 아침에 한 번씩 가시고 스키장에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찾아보시면 쉽게 데이스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1000엔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데, 외부 풍광을 바라볼 수 있는 노천탕이 있는 곳이 많으니 잘 골라서 여러 곳을 경험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더 첨언하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다니려면 경험치가 축적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치는 어떻게 축적할 수 있을까요? 1단계는 일본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동호회를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동호회 투어가 무슨 캠프라고 하면서 일정을 짜는데 힘들기는 해도 가성비 위주로 짜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서 같이 다닐 만한 친구를 사귀시면 더 좋습니다. 2단계는 특별히 저렴한 패키지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스키 여행사에서 블로그를 가지고 패키지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패키지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 지자체인 현에서 1인당 만 원씩 지원하는 프로모션이 가끔 있는데, 그것이 여행사에 지원되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3단계는 항공료가 저렴한 비수기에 후쿠오카 같은 큐슈 지역을 방문해서 렌터카로 여기저기 관광을 다녀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골에 있는 료칸이나 민숙 같은 곳에 온천여행으로 운전하시면서 다녀보시면 어느 순간 운전도 익숙해지고 겨울철 운전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경험치를 축적하셨다면 충분히 부담 없이 편하게 스키투어를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성비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무조건 어떻게든지 싸게 해보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투어의 본질인 행복한 스키투어 추억을 만드는 것에 영향을 줘서도 안됩니다. 다만 신경쓰기 귀찮아서, 이동하기 불편해서, 준비하기 힘들어서 그냥 돈으로 때우던 부분을 직접 조금 더 신경쓰고 알아보며 준비해서 조금 더 가성비 있는 투어를 시도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일본 니세코 같은 스키장에 땡스키로 가면 리프트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50m씩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할인받고 이메일로 받은 QR을 찍으면 바로 티켓을 받는 자동 발권기가 옆에 있는데, 20분씩 기다려서 정가 주고 구입하는 시체만으로 포기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더 이상 호갱이 아닌 현명한 소비자로 일본 투어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